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어사 방문수와 여종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어사 방문수와 여종. 어사로 유명한 방문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일화는 많이 전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방문수가 소년이었을 때 외숙부가 진주 목사로 부임하게 되어 진주로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공부를 하던 방문수는 한 기녀를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졌지요. 기녀는 오직 방문수만을 사랑한다며 자신의 평생을 맡기고자 한다는 말도 종종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방문수의 사랑은 깊어만 갔지요. 어느 날 책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크게 들려 나가 보았더니 한 여종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여종을 손가락질하며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종의 얼굴이 참으로 흉했어요. 사람들은 여종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서른이 다 됐는데 얼굴 때문에 혼인을 못했으니 음양의 이치를 알기나 하겠어. 누군가가 적선하는 셈 치고 거두어준다면 분명 복받을 거야. 하면서 웃었습니다. 곧 진주를 떠날 예정이었던 방문수는 그날 밤 그 여자를 불러들여 하룻밤을 같이 지냈어요. 서울에 돌아온 방문수는 과거에 급제해 어명을 받드는 어사가 되어 진주를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다 떨어진 각과 도포, 후줄근한 외모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기생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곤 꼭 거지처럼 밥을 좀 달라고 했지요. 안에서는 한 노파가 나왔는데 방문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상하다를 연발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이상하시오? 전에 이곳에서 지냈던 박서방님과 너무 닮아서 그러호. 내가 박서방인데 몰라보겠나? 아이고 맞구먼. 아니 그런데 왜 이런 거지꼴이요? 설마 서방님이 이런 거지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소. 어서 안으로 들어와 밥이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집으로 들어서는데 전에 그 기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내미는 어딜 갔나? 보이질 않는군. 지금 수청기생으로 들어가 있어서 집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기생이 돌아와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방문수의 밥을 짓던 노파가 딸에게 박도령이 왔음을 알렸지요. 예, 서울 가셨던 박서방님이 오셨다.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그 몰골이 말이 아니더구나. 떨어진 갓에 해진 옷을 입었는데 딱 거지 같아. 그래도 얼굴을 안다고 밥이나 빌어먹으러 오셨나 보더라. 잘 돼온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나한테 왜 하오? 내일이 사또 나으리 생신인데 촉성로에서 생일잔치를 하신대요. 옷을 잘 입고 오라고 엄명을 받아서 새 옷 가지러 왔으니까 내 방 옷상자 속에 있는 옷 좀 꺼내다 줘요. 서방님이 널 보고 싶다고 오셨으니 옷도 꺼내갈 겸 들어가거라. 내가 왜 봐요? 싫어요. 나도 네 옷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알아서 하렴. 기생은 안 되겠는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박문수가 앉아 있는 곳은 보지도 않고 잔뜩 고린한 얼굴로 옷상자에서 옷만 꺼내가지고 냉큼 나가버렸지요. 박문수는 기생의 뒷모습을 보며 허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을 나온 박문수는 노파를 불러 가게 놓으라고 했어요. 옛 생각에 이리로 발걸음을 옮겼건만 그 마음은 내 마음뿐이었던가 보네. 도리어 내가 미안하구만. 그만 가겠네. 저것이 나이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나중엔 저도 후회할 겁니다. 밥이 거의 다 됐는데 드시고 가십시오. 노파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온 박문수는 옛날 못생겼다 놀림받다가 자신과 하룻밤을 지낸 그 여종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거의 다 왔는데 저 멀리 여종이 물을 길어 머리에 이고 오다가 박문수와 마주쳤어요. 이상하다. 이상해. 뭐가 그리 이상한가. 예전에 제가 알던 박서방님과 너무 닮으셔서요. 내가 그 사람이네. 몰라보는가. 깜짝 여종은 머리에 이었던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우는가. 서방님이 이렇게 거지마냥 나타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모습을 뵈니 시장하실 것 같네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조그만 집이지만 정갈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여종은 박문수를 방으로 모시더니 상자 하나를 내왔어요. 상자 안에는 명주로 만든 옷이 한 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옷이냐? 저는 서방님이 서울 가셔서 잘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나타나시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이 옷은 제가 물을 길러서 받은 품삯으로 장만한 옷입니다. 혹시나 마중에 서방님을 만나게 되면 옛일에 감사하는 뜻으로나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여기서 지내십시오. 내 행색을 봐라. 지금 이 옷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하지만 내 언젠가는 꼭 입을 테니 잘 두도록 해라. 그건 그렇고 시장하구나 굶은 지 한참이 지났거든. 예, 얼른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종은 부랴부랴 부엌으로 뛰어갔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 말소리가 들렸는데 꼭 나무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끝나나 했더니 그릇 깨지는 소리가 잇따라 들렸습니다. 박문수가 문을 열고 나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박문수가 잘 되라고 매일 쉬니를 모셔두고 귀신에게 정성으로 빌었는데 지금 보니 귀신이 용하지도 않고 이제껏 속은 것만 같아 깨서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진함에 웃음이 나왔지만 여종의 마음 씀씀이에는 감동을 했지요. 그날 밤을 거기서 지내고 아침 일찍 집을 나온 박문수는 촉성루로 가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관리들이 나와 누대를 청소하고 꾸미고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일을 마치자 본관사또와 병마절도사, 이웃 고을을 수령들까지 열댓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돈 후 박문수는 촉성루로 뛰어 올라가 병마절도사에게 자리에 참석해도 될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보아하니 큰 잔치 같습니다. 저도 한자리 참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잔치에 사람이 많으면 더 좋지. 저 구석에 앉아 조용히 구경한다면 괜찮다. 술이 더 돌자 풍악과 춤이 더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박문수가 둘러보니
자신에게 매정했던 그 기생은 본관사또 옆에서 온 얼굴에 교태를 잔뜩 머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교태는 그곳 기생 중에 최고였지요. 병마절도사는 그 기생으로 하여금 자리한 손님들에게 술을 한 잔씩 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박문수에게만 술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박문수는 병마절도사에게 자신도 술을 따라줄 것을 정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으니 나도 한 잔 따라주구려. 그러렴 이왕 인심 쓰는 것이니 따라주려무나. 기생은 술 한 잔을 따르더니 옆에 앉은 기생에게 쓱 내밀며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나도 직접 와서 따라주지 그러는가. 박문수가 계속 기생이 직접 따라줄 것을 요구하자 본관사또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자리에 끼워준 것도 감지덕지가 아니냐며 얼굴이 붉어지도록 화를 냈지요.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차려 나오는데 다른 수령은 모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을 내주면서 박문수의 상은 음식 두어 그릇이 다였습니다. 박문수가 또 따져 물었지요. 내가 수령은 아니지만 양반인 건 확실한데 어찌 이렇게 괄시를 하시오? 초대된 손님도 아니면서 이렇게까지 대접을 해주었으면 됐지 이리저리 따지는 것이 많으냐. 잔치 흥이 깨져 더 이상은 못 봐주겠구나. 어서 저 거지를 내쫓아라. 본관 사또의 명령에 관노들이 박문수를 쫓아내려고 누대 아래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내려와라. 사또님의 명령이다. 왜 내가 내려가노? 내려가려면 사또가 내려가야지. 고약한 놈, 감히 나더러 내려가라 마라 해.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내 손으로 끌어내겠다. 그 소리에 놀란 관노들이 누대로 올라와 박문수를 잡으려 하자 박문수가 소리 질렀습니다. 네 이놈들, 내려가려면 네 놈들이 내려가라. 그 소리와 동시에 문 밖에서 암행어사의 졸개들이 암행어사 출두야 를 외치며 누대로 달려들었지요. 이 소란에 병마절도사와 다른 고을의 수령들은 난처함을 감추지 못하고 꽁지 빠지게 누대를 내려갔습니다. 박문수가 병마절도사의 자리에 앉아 잠시 있으니 병마절도사를 비롯한 수령들이 사모관대를 갖추어 입고 어사에게 인사하기를 정했습니다. 박문수는 위엄을 갖추고 인사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인사가 끝난 후 박문수는 그 기생과 그 어미를 끌고 오게 해 호통을 쳤지요. 예전에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떻다고 했느냐.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느냐. 천지 개벽을 하더라도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모두 내가 부잣집 양반으로 보여서 한 빈말이었느냐. 내가 누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보지도 않고 괄시를 하니 너는 세상 이치를 문란하게 하는구나. 너를 죽음으로 다스려 본보기로 삼아야 하지만 너의 늙은 어미가 있어 참아 죽이지 못하겠다. 여봐라, 전현에게 곤장 10대를 쳐라. 그리고 박문수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접했던 관비를 불러들였습니다. 너는 진짜 인정 많고 따뜻한 사람이다. 너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다면 나쁜 일도 없을 것이다. 너에게 관과 기생들의 우두머리인 행수기생을 맡기겠다. 그리고 저 기생은 총으로 강등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두 여자의 운명은 갈렸고 박문수는 또 다른 고을로 휘적휘적 떠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와 두 형제. 옛날에 어느 산골에 착한 동생하고
못된 형이 살았어요. 형은 심술쟁이에다 게으름뱅이고 거짓말을 잘하고 동생을 못 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형한테 얘야,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오너라. 뗄 나무가 떨어졌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꾀를 부려 머리를 싸잡고 동생한테 말했지요. 아우야, 갑자기 머리가 아파 못 가겠다. 내가 가서 나무를 해오너라. 그래, 내가 해올게. 동생은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주먹밥 한 뭉치 싸가지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지요. 산에 가서 부지런히 나무를 주워 모아 겨우 한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산등성이 개암나무 밑에 앉아 주먹밥 보자기를 풀려고 하는데 개암나무에서 열매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동생은 개암을 주워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으면서 이건 아버지 갖다 드리고 그랬지요. 그러자 개암 한 알이 또 툭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어머니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개암 하나를 또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개암 한 알이 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형 갖다 줘야지. 동생은 개암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먹밥 보자기를 풀었어요. 노란 조밥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지요. 그때 어디선지 갑자기 거지 노인이 나타나더니 얘야,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그 주먹밥 날 줄 수 없겠니? 하는 겁니다. 동생은 거지 노인을 바라보니 너무도 불쌍해서 주먹밥 한 개를 모두 드렸지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으니 할아버지 잡수세요. 거지 노인은 주먹밥을 받아들더니 아주 맛있게 먹어버리는 겁니다. 다 먹고 입을 쓱 닫고는 얘야, 참 맛있게 먹었다. 나는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대신 이 돌멩이를 줄 테니 던져보고 돌멩이가 굴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렴. 좋은 일이 있을 게다. 그러면서 거지 노인은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건네주는 겁니다. 동생은 얼떨결에 돌멩이를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지요. 그러자 거지 노인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어리둥절했던 동생은 별 생각 없이 거지 노인이 준 돌멩이를 슬쩍 던졌지요. 그러자 돌멩이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겁니다. 동생은 거지 노인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굴러가는 돌멩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꾸자꾸 따라가다 보니 돌멩이는 점점 빨리 굴러가서 물이 가득 찬 커다란 못 속으로 풍덩 굴러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큰 몸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가운데로 내려가는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길로 돌멩이가 굴러가고 있기에 동생은 얼른 따라 들어갔지요.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넓은 마을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떠들며
온갖 물건을 파는 장터가 나왔습니다. 동생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가게를 신기하게 구경하면서 걸어가다 보니 어느 한 곳에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기에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노인이 얼굴을 들고 동생을 힐끗 보더니 얘야 어서 오너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아까 산에서 주먹밥을 줬던 거지 노인이었어요. 동생은 반가워서 할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했습니다. 그래, 네가 올 줄 알고 기다렸다. 자, 이 돈 가지고 가서 떡이나 사 먹어라. 그러면서 노인은 엽전 한 잎을 주는 겁니다. 동생은 엽전을 받아들고 얼른 떡을 사서 먹었지요. 이제 배가 불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벌써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는 겁니다. 마침 커다란 빈집이 하나 있기에 동생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어요. 으리으리한 기와집인데 아무도 없이 텅텅 비었거든요. 동생은 문간방에 들어가 그만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밖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나서 동생이 잠이 깨어 문구멍으로 내다보니까 놀랍게도 도깨비들이 와글와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얼레 사람 냄새가 나는데? 한 도깨비가 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말했지요. 동생은 얼른 다락으로 올라가 숨었는데 도깨비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상해. 사람 냄새가 난다. 자꾸 그러는 겁니다. 동생은 다락 위에서 천장 구멍에다 눈을 대고 방 안을 내려다보고 있자니까 뭐 사람 냄새 처음 맡는 거냐? 걱정 없으니 얼른 저녁이나 먹자. 그러더니 대장 도깨비가 허리춤에 찼던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요. 방바닥에 한번 뚝딱 때리면서 밥 나온다 뚝딱, 떡 나온다 뚝딱, 술 나온다 뚝딱, 고기 나온다 뚝딱. 뚝딱뚝딱 때리는 대로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술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는 겁니다. 온갖 음식이 쏟아져 나오자 도깨비들은 와글와글 맛있게 먹고 마셨지요. 아이고 배부르다. 도깨비들은 그러더니 하나둘 쓰러져 모두 잠이 들었어요. 다락에서 보고 있던 동생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몸을 일으키는데 잘못하여 저고리 주머니에 들어있던 개암 한 개가 떼구르르 굴러 천장 구멍으로 빠져내려가 도깨비들이 잠든 방바닥에 떼구르르 떨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란 도깨비들이 잠에서 깨어나 큰일 났다.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아. 한 도깨비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도깨비들이 너도 나도 후다닥 일어나더니 방문을 박차고 다투어 도망쳐 버렸어요. 어찌나 바쁘게 달아나던지 도깨비 방망이를 방바닥에 그냥 둔 채 가버렸습니다. 날이 훤히 밝아와서 동생이 다락에서 내려와 떨어져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주워들었지요. 원래 도깨비들은 환한 낮에는 안 나타나니까 동생은 마음 놓고 방망이로 방바닥을 두들겨 봤어요.
짚신이 다 헤져버렸기에 새 짚신 나온나 뚝딱. 그랬더니 아주 예쁜 짚신 한 켤레가 냉큼 놓여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 짚신을 신고 서둘러 빈집을 나서 종종 걸음으로 시장터를 빠져나와 어제 봤던 몸물 갈라진 데까지 갔습니다. 얼른 물 밖으로 나오자 몸물은 다시 합쳐져서 본래대로 물이 가득 차버렸지요. 동생은 모아둔 나뭇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어머니, 형 모두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야, 어젯밤에 어디서 자고 이제 오니? 어머니는 울먹거리며 동생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동생은 방으로 들어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지요. 그러고는 가지고 온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밥그릇이랑 국그릇이랑 가지고 오세요. 우리 저녁밥 먹어야지요.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그릇을 잔뜩 가지고 오자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방바닥에 대고 뚝딱 때렸습니다. 밥 나와라 뚝딱. 그러자 밥그릇마다 하얀 쌀밥이 수북수북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국 나와라 뚝딱 하니까 맛있는 고깃국이 그득그득 담겨 있었지요. 고기 나와라 뚝딱, 김치 나와라 뚝딱. 그렇게 방망이를 두들기는 대로 고기가 나오고 김치도 나왔습니다. 온 식구가 생전 처음으로 맛있는 저녁밥을 먹고 나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자꾸 두들겼습니다. 새 이불 나와라 뚝딱.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불이 나왔어요. 옷 나와라 뚝딱. 그러고는 또 두들겼지요. 커다란 집 나와라 뚝딱. 그러자 커다란 집이 나와 이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여태까지 모든 걸 지켜보던 심술쟁이 형이 나도 가서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와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형은 동생이 했다는 대로 지게를 지고 주먹밥 한 덩어리를 싸가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형은 대충대충 나무를 해서 지게에 얹어놓고 개암나무 밑에 앉아서 주먹밥을 먹으려 했지요. 동생이 했던 대로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개암나무에서 개암이 한 개 뚝 떨어졌어요. 형은 얼른 주워 입에 넣고 먹으려다 퍼뜩 동생이 한 말이 생각나서 이건 아버지 드리고 하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 개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형은 그걸 집어 깨물어 먹으려다 또 동생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이건 동생 줘야지. 그렇게 또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지요. 그러고는 주먹밥 보자기를 풀면서 누가 나타나나 이쪽 저쪽 살펴봤습니다. 그때 어디서 왔는지 거지 노인이 나타나서 얘야, 배가 고픈데 주먹밥 좀 주지 않겠니? 하며 묻는 겁니다. 형은 옳지, 됐다. 속으로 기뻐하면서 얼른 주먹밥을 노인한테 내밀었지요. 자, 얼른 잡수시오. 노인은 주먹밥을 받아먹고는 돌멩이 하나를 주면서 주먹밥 맛있게 먹었으니 이 돌멩이를 굴려서 가는 대로 따라가 보아라
학원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형은 얼씨구 좋다고 돌멩이를 던졌지요. 돌멩이는 대굴대굴 굴러갔고 형은 노칠새라 돌멩이를 따라갔습니다. 가다가 보니 커다란 못이 나오고 돌멩이가 몸물 가운데로 풍덩 들어가자 물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들어가는 길이 나왔습니다. 형은 얼른 그 길을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 보니 드넓은 마을이 나오고 장터가 나오면서 갖가지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형은 무엇보다 도깨비가 살고 있는 빈집에 가고 싶어 자꾸자꾸 걸어가자 해가 저물 때 빈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재빨리 다락방으로 올라가 도깨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한밤중이 되자 웅성웅성 소리가 나더니 도깨비들이 몰려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 또 사람 냄새가 난다. 그러더니 배고픈데 어서 저녁이나 먹자. 그러면서 드디어 대장 도깨비가 허리춤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꺼냈지요. 형은 다락 위에서 천장 구멍에 눈을 갖다 대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대장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들기면서 나와라 나와라 하는 대로 다 나왔어요. 도깨비들은 먹고 마시고 하더니 모두 여기저기 쓰러져 잠이 들었지요. 형은 이때다 하고 기다렸다가 저절로 굴러 떨어지지도 않는 개암 열매를 꺼내어 천장 구멍으로 떨어뜨렸어요. 또다닥 하고 개암이 방바닥에 떨어지자 도깨비 하나가 벌떡 일어나 개암 열매를 보더니 냉큼 집어들었지요. 뭐야? 이것 때문에 어젯밤에 깜빡 속았는데. 야, 모두 일어나. 저 위에 어느 못된 놈이 숨어 있다. 도깨비들이 하나둘 일어나더니 모두 다락방으로 우르르 올라오는 겁니다. 형은 깜짝 놀라 얼른 달아나려고 하는데 도깨비들이 꽉 붙잡아 버렸지요. 도깨비들은 형을 둘러매고 어디론지 데리고 갔습니다. 도깨비네 집을 나와 한참을 가더니 드넓은 강물이 나왔어요. 이 못된 놈아, 혼 좀 놔봐라. 도깨비들은 형을 붙잡아 옷을 홀랑홀랑 벗겨버리고 아랫돌이 고추를 붙잡고 다빨 늘어져라, 다빨 늘어져라 자꾸자꾸 잡아당기니까 기다랗게 늘어졌습니다. 도깨비들은 백발쯤 늘어진 고추를 강 이쪽 둑에서 건너편 둑으로 척하고 걸쳐놓았어요. 멋진 다리가 된 것입니다. 이놈아, 이 못된 놈아, 여기서 100년 동안만 다리 노릇을 해라. 그래놓고 도깨비들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형 고추가 다리가 되어 그 위로 사람도 건너다니고 소 달구지도 다니고 강아지도 다니고 멧돼지도 다니고 토끼도 건너다녔지요. 100년이 지나서 형은 겨우 본래대로 고추가 오그라들어 착한 사람이 되어 다시는 심술을 안 부리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어려운 일 세 가지. 초삼 난이라는 사람은 충청도 대대로 명문인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점점 가세가 기울어 가난해졌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장가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삼난의 형은
글은 잘하지만 배포가 작았던 관계로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있었지요. 조삼난의 나이가 서른이 되자 그 형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채단을 마련하고 신부감을 알아보는데 집안이 비슷한 사람으로 고르다 보니 또 가난한 집 여식과 결혼하게 되었지요. 신부가 시집을 와 부엌에 들어가 보니 쌀 한 톨 남은 것이 없었고 땔감도 없어 꼭 귀신이라도 나올 듯 한기가 돌았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가난하다 보니 이런 꼴이오. 대신 내가 살림을 늘려 이 부엌을 꽉 채울 계획이 있는데 부인이 따라만 준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소. 따라주겠소. 이런 가난이라면 죽는 것만도 못한데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우리 처지에 저 재단이 다 무슨 소용이겠소. 저걸 팔아 미천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곤 먼 곳으로 도망가 술집을 차려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자를 굴립시다. 또 돈이 좀 벌리면 큰 집을 사서 방을 깨끗이 하고 주막을 표시하는 길을 걸어 오가는 상인들을 받아 여관도 합시다. 나는 심부름꾼을 하고 당신이 주모를 해 10년 동안 재산을 모아 집안을 일으켜봅시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겨내지 못하면 이렇게 평생을 굶주려야겠지요. 서방님 뜻이 그렇다면 서방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부부는 그날로 채단을 팔아 한밤중에 도망을 쳤습니다. 조삼난의 형은 하나뿐인 동생이 도망을 치고 난 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동생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지요. 5년을 그렇게 헤매고 다니자 형의 모습은 거짓골 그 자체가 되어 양반의 모습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주에 도착해 한 주막을 지나게 되었는데 술청에 앉아있는 얼굴이 곱상한 주모가 아무래도 눈에 익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여자는 바로 재수 씨였지요. 설마 재수 씨가 술이나 파는 주모일까 싶어 다시 살펴도 재수 씨가 틀림없었습니다. 형은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 어찌된 일이냐고 말을 붙였는데 뜻밖의 재수 씨는 쌀쌀맞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주버님, 저희에게 따질 것이 있어 오셨나요? 재수 씨의 말과 행동이 예전과 달라서 놀란 형은 먼 길을 와 목이 마르니 술을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재수 씨가 내준 술을 마신 형은 동생을 찾았지요. 어쩌지요? 서방님은 장사일 때문에 가까운 장터에 나갔습니다. 내가 이런 몰골로 전국을 누빈 건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가 오면 만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올라와서 기다리세요. 동생은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행상들의 짐을 실은 말을 수십 마리 끌고 들어와 먹이를 먹이는데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꼴이 뭔가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요. 동생의 이런 모습에 가슴이 아픈 형은 일이 끝나자 동생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야? 형님, 여기는 어쩐 일이시오? 여기서 자고 가려고 들렀소? 자고 가려면 10전을 줘야 하는데 형님이니까 5전만 받지요. 동생은 슬쩍 인사만 했을 뿐 형이 있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행상들을 대접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받겠다고 해서 형은 무척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밤이 되면 동생과 편히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겠지 하는 마음에 꾹 참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밤이 늦어도 형을 찾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 자버리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른 손님은 모두 길을 떠나고 형만 남았습니다. 형님은 왜 안 가시오? 밥값이나 셈하고 얼른 가십시오. 다른 손님을 받아야 하니까요. 네가 갑자기 사라진 후에 너무 그리워 내가 5년을 널 찾아 헤맸다. 나는 당연히 네가 날 반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미워하니? 그리고 나한테까지 밥값을 받을 만큼 우리가 남남이 된 것이냐? 내가 형제를 생각할 만한 놈이었다면 그렇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형님 행색이 넉넉치 않아 보여 밥을 넉넉히 드렸습니다. 모두 10전을 주시면 되겠네요. 나는 네가 보는 것보다 넉넉치 못하다. 나는 땡전 한 푼 없다. 돈이 없다면 물건이라도 잡히셔야지요. 동생의 이 지독한 한마디에 다 떨어져 너덜너덜한 부채와 때에 찌든 수건 한 장을 잡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재수 씨가 거들었습니다. 어제 마신 술도 한 잔 있습니다. 그것도 갚으십시오. 형은 울컥 화가 치밀어 짐 속에서 낡은 빗을 하나 꺼내 던지고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온 형은 마음이 편치 않아 매일을 한숨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내 동생이 저렇게 모진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나. 이제 나는 형제 하나 없는 혈혈 단신이구나. 형은 자식들을 숙부와 같이 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집안을 일으켜 동생으로 인한 부끄럽고 슬픈 마음을 씻어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동생이 도망한 지 10년이 되었지요. 10년 사이 집안은 그리 나아진 것이 없었고 동생을 잊고 지내려 했지만 그리움과 원망만 쌓여갔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말을 타고 좋은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굴 찾아왔는지 매우 궁금해했어요. 뜻밖에도 그 사람은 형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형도 어쩐 일인가 해서 마당에 나와보니 그 사람은 5년 전 형에게 매정이 대한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방으로 들어와 정중히 절을 하더니 주저하며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5년 전 그 모습과 또 다른 동생의 태도에 형은 화가 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무슨 낯으로 여길 왔느냐?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정말 가난에 못 이겨 집사람과 10년을 약속하고 도망을 했습니다. 남쪽 수백 리 밖에서 큰 길가 중 중요한 곳에 자리를 잡아 여관을 독점했고 장사도 해서 어떻게든 이문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마음먹은 10년이 하루도 아까운 반에 형제 간의 정까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일전에 들르셨을 때 냉정히 한 것은 어차피 사람답지 못하게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정을 끊으려 했었던 것입니다. 설마 진짜 형님이 미워서였겠습니까? 그렇게 모질게 모은 돈으로 다른 마을에 집터와 이천섬의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샀습니다. 땅은 반반을 나눠 형님과 저의 것으로 했고 각각 50칸씩의 집을 지었는데 구조는 비슷하지만 큰 집에 사당 3칸이 더 있습니다. 여기 형님의 땅 문서와
쌀과 반찬하실 고기 등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만 이 쓰러질 듯한 집에서 지내시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십시다. 형님과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마음속에 앙금이 풀리는 듯하고 동생이 기특하고 미안하기도 해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동생의 노력으로 집안이 풍요로워지기는 했지만 양반으로서 상민들이 하듯 재물을 모은 것은 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형은 이것이 안타까웠지요. 아침이 되자 낡은 집과 낡은 물건은 모두 버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하니 하인들이 분주히 맞이했지요. 형은 집을 둘러보며 그 규모에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형제는 근심 없이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어 신선도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형에게 의논을 할 것이 있다며 심각한 얼굴을 보였어요. 형님, 제가 이렇게 마냥 무위도식하면서 세월을 보낸다면 지난 10년 동안 고생한 것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돌보기보단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형님 뜻은 어떠십니까? 나야 네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재물을 돌보지 않고 공부를 하면서 불안하지 않겠니? 누구에게 재물을 맡길 거냐? 하인 중에 숫자에 능하고 영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절로 들어가 공부에 전념하겠습니다. 며칠 후 동생은 정말 하인 하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돈이 들고 나는 것을 처리하도록 하고는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단 5년 사이에 사서삼경을 익히고는 4년에 한 번씩 있는 식년시에서 장원을 해 어사화를 꽂고 집으로 돌아오니 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동생은 육품벼슬을 시작으로 사헌부를 거쳐 홍문관 교리까지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동생을 세 가지 어려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라는 뜻으로 조삼난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어려운 일은 양반이면서 부인과 술장사를 할 결심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형에게 모질게 밥값까지 받아낸 것이고 세 번째는 돈만을 바라지 않고 공부를 해 이름을 날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조삼나는 영조 때의 사람으로 자손이 지금도 부자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관상술에 능한 사람. 인조 때 사람 남선은 호가 창명입니다. 그가 감사가 되기 전 유생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겨울 친구 세 명과 함께 북한산의 한 절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던 어느 날 절의 스님이 와서 말했습니다. 떠돌다가 얼마 전부터 잠시 머무는 스님이 아주 특이한 관상술을 갖고 있는데 용하다고 하는군요. 내년 과거에 급제할지에 대해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네 명은 그 스님에게 내년 과거 급제 여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관상은 볼 줄 알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그러니 밀실에서 한 사람씩 관상을 봐드리겠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각각 밀실로 들어가 관상 결과를 들은 네 명은 모여 앉아
서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들은 스님에게서 각각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많은 자손을 둘 상이라 하던 걸 나는 신선이 될 상이라 했어. 나는 도적의 우두머리가 될 상이라고 하더군. 나는 과거에 올라 높은 벼슬을 하며 자네들을 만날 상이라고 했다네. 과거 급제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어이없게 느껴지는 말들이라 내 사람은 한바탕 웃고 그 일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해 겨울 청나라 군사가 갑자기 침략해 내 사람은 흩어져 버리게 되어 오랫동안 서로의 소식을 모르고 살게 되었습니다. 청나라 군사가 물러간 뒤 나라에서는 다시 과거를 보였는데 남선이 장원 급제하여 경상감사가 되었습니다. 남선이 감사가 된 후 가명으로 떠나는 길에 한 지방에 묵게 되었는데 어떤 손님이 찾아와 명함을 드리며 만나기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행색이 초라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보니 바로 북한산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였습니다. 피난 때문에 생사조차 알 수 없었는데 만나고 보니 반가워 어쩔 줄 몰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말했어요. 내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있네. 자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집에 들르지 않는다면 정말 서운할 걸세. 집 안에 준비를 해놓으라고 일러두었으니 잠깐 들러 식사라도 하세. 자네 집이라는데 당연히 들어야지. 어서 가세. 남선은 감사의 옷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친구는 소를 타고 앞장서서 가고 있었는데 도무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말 위에서 피곤해 지친 남선이 물었습니다. 이보게, 집에 너무 머네. 이렇게 먼 줄 알았다면 따라오지 않았을 거네. 힘든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참게. 그 말이 끝나자 한 무리가 다가오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무리는 친구의 소를 말로 바꾸고 남선의 말을 호위하며 곧장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산 하나를 넘었는데 앞이 활짝 트인 터가 나왔어요. 크고 화려한 집들이 터를 가득 메웠고 그중 가장 큰 집에 도착하자 남선을 집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마루에 올라서니 어느새 친구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붉은색의 각과 붉은색 옷과 붉은색 허리띠를 하고 붉은색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가 자리에 앉자 어여쁜 여자들이 상을 들고 나오는데 임금님 수라상의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또 악사들이 연주를 시작하고 무희가 춤을 추니 재상집의 잔치도 이보다는 못할 것 같았지요. 아니 자네 무슨 벼슬을 하게 됐기에 이렇게도 거창한가. 자네 북한산에서 공부할 때 스님이 관상을 봐준 것을 기억하나? 그때 나에게 도적의 우두머리가 될 상이라고 했지. 그땐 허튼 소리라고 넘겼지만
지금에 와보니 쪽집게더군. 전쟁이 났던 해에 나는 식구들을 모두 잃고 혼자 피난을 다니다가 이 산으로 들어왔는데 피난민들이 나를 우두머리로 삼았네. 결국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도적질을 해 없는 것 없이 지내고 있네. 자네가 이곳을 지난다는 말을 듣고 옛 우정이 생각나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데려온 것이니 혹시나 나를 잡을 생각은 말게. 만약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우정도 별 방패가 되지 못할 거야. 남선은 그러마 약속을 하고 가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 안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또 어떤 선비가 만나기를 정했습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북한산에서 공부하던 또 다른 친구였어요. 반가움에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 친구가 집으로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지요. 남선은 당연히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안동에서처럼의 일을 당할까봐 이번에는 감사의 옷을 입고 따라 나섰지요. 친구가 남선을 데리고 간 곳은 소실 대문이 높고 마을에 수백여 채의 집이 가득했는데 그 집들은 모두 친구의 하인들 집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마루에 걸린 휘장과 식기들이 휘황찬란했고 하인들과 식구들이 친구를 왕처럼 떠받들며 모시고 있었어요. 아니, 자네는 가난한 선비였잖나. 이런 물건들은 아무리 부자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물건들인데 어떻게 된 건가? 자네는 옛날 북한산 스님이 봐준 관상이 기억나는가? 나더러 자식이 많을 상이라고 했지. 아니나 다른가 병자년에 일어난 난리로 나는 집을 잃고 도망해 영남 지방에 머무르다가 어느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네. 거기에서 피난한 부녀자들 한 무리를 만나게 되었거든. 그런데 음양의 조화가 그렇지 않나. 여자들만 있는 틈에서 혼자 남자이다 보니 모든 부녀자를 아내로 맡게 되었네. 난리가 평정되었지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 이렇게 대식구를 이루었지. 처음에는 가난을 걱정했는데 아내들이 길쌈이나 바느질을 해서 조금씩 재산을 모으니 몇 년 안 돼 재산이 늘었지. 아내들은 각각 집을 지어 살았고 그 처자식들에게 돌아가면서 정을 나누어 주었네.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만 100명이 넘는데 모두 장가들어 자식을 낳고 분가를 하고 사니까 한 집씩 돌보면 효도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 이렇게 마음 편히 사니 벼슬 같은 것은 생각도 나지 않고 이대로 행복하다네. 이 말에 남선은 벼슬아치여야만 부자일 거라는 생각을 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와 헤어지고 또 길을 떠난 남선이 하동쯤 다다라 지리산 자락을 지나고 있었는데 공중에서 남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기한 일에 돌아보니 산 위에 한 사람이 절벽에 앉아 남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나를 부르는 것이오?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북한산에서 동문 수학하던 친구인데. 아니, 이런, 자네가 이곳에 있다니. 여보게, 내려오시게. 자네가 올라오는 것이 좋겠어. 내가 산을 올라오기 쉽게 사람을 보내겠네. 문득 옆을 보니 푸른 옷을 입은 아이 둘이 남선의 곁에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양팔을 부축하니 험한 지리산도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자네는 신선이 되었나? 북한산에서 공부할 때 스님이 봐준 관상을 기억할 걸세. 그때 나에게 신선이 될 관상이라고 해서 비웃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한 일이네. 병자년 난리 때 피난을 가다 청학동이라는 곳이 궁금하여 산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다 보니 먹을 것 없이 굶고만 있었다네. 달리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나 열매를 따먹었는데 시냇가에서 빛깔이 번쩍거리는 풀 하나를 발견했지.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모두 먹었는데 냉이처럼 맛있더군.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밤이 되어도 추운 줄 모르고 힘이 넘쳐나서 병도 나지 않고 배도 고프지 않았고 걸음은 나는 듯했지. 그렇게 전국을 놀러 다녔는데 그때 신선을 만나 신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비결을 받았지. 그리곤 신선으로 땅 위를 돌아다니네. 인간 세상의 부귀 영화에 비할 수 없는 행복이지. 이렇게 만난 것은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네. 원래 신선과 인간은 길이 다른 사람이니까. 어서 돌아가게. 몸조심해서 돌아가게. 그럼 나는 가네. 이 말을 남기고 휙하니 학처럼 날아가 버린 친구의 뒷모습을 보며 남선은 서글펐습니다. 과거에 급제해 남들이 생각하는 부귀 영화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새 친구에 비하면 그는 행복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선은 한 번이라도 북한산의 스님을 다시 만나보길 간절히 원했지만 끝내 만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김서방과 지혜로운 딸. 옛날에 가난뱅이 김서방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의 아내가 어여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어여쁜 딸에게까지 가난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김서방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일을 했어요. 덕분에 농사는 매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자 김서방네 집 곳간에 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답니다. 가난뱅이 김서방이 부자가 됐다고? 소문을 들은 고을 원님은 배가 아팠어요. 원님은 김서방네 재산을 빼앗을 궁리를 했지요. 옳거니 그러면 되겠구나. 이튿날 아침 김서방은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마을에 들끓는 도둑이 바로 내 놈이렸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면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수로 큰 돈을 모을 수 있었겠느냐? 분명히 남의 재산을 훔쳐서 큰 부자가 된 것이렸다. 원님의 말에 김서방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요. 제가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것입니다. 어허, 내 놈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원님, 억울합니다. 김서방이 서럽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생각에 잠기는 척 하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 옷도 아닌 옷을 입고 말도 아닌 말을 타고 선물 아닌 선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네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큰 벌을 내릴 것이야. 원님은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지요. 이제 나와 식구들은 꼼짝없이 거지가 되겠구나. 김서방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차라리 원님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재산의 반을 떼어줄까? 하지만 김서방은 고생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그렇게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바로 그때 김서방의 어린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김서방은 딸에게 관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자 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좋은 수가 있어요. 어린 너에게 무슨 수가 있다는 거냐? 김서방과 아내는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이튿날 딸은 저잣거리로 나가서 멍석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그런 다음 수풀로 가서 팔딱팔딱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 되자 딸은 멍석을 옷처럼 두르고 당나귀 위에 올라탔어요. 한쪽 손에는 고삐를 쥐고 또 한쪽 손에는 개구리를 꼭 움켜쥔 채 관가로 향했지요. 관가에 도착한 딸은 큰 소리로 원님을 불렀습니다. 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가 무슨 수로? 어디 한번 보자. 원님은 못내 의심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금은 해가 지고 있는 저녁 무렵이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님? 그렇구나. 원님은 할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멍석을 걸치고 있으니 옷도 아닌 옷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님? 그렇구나. 원님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어요. 또 저는 당나귀를 타고 왔으니 말도 아닌 말이지요. 그럼 선물도 아닌 선물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딸은 주먹을 펼쳐 보였어요. 순간 개구리가 팔딱 뛰어올랐지요. 놀란 원님은 그만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사이 개구리는 팔딱팔딱 뛰어서 사라졌지요. 개구리가 사라져버렸으니 선물은 선물인데 선물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원님, 이제 제 아버지가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주시겠지요? 원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둥글 납작 길쭉 네모.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마음씨 착한 김서방이 살았어요. 그날도 김서방은 힘든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맛나게 저녁밥을 먹은 다음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김서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밖을 내다보니 낡은 바랑을 짊어진 스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착한 김서방은 스님을 얼른 집 안으로 들였지요. 그러고는 나물도 무치고 얼큰한 국도 끓여 스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은 스님은 낡은 바랑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이 바랑 좀 맡아주시겠소? 김서방은 스님의 바랑을 공손히 받아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지요. 그런 다음 바랑을 윗목에다 잘 놓아두고 잠을 잤답니다. 이튿날 아침 스님은 일어나자마자 바랑을 찾았습니다. 김서방은 윗목에 두었던 바랑을 꺼내 스님에게 주었지요. 그러자 스님이 바랑 안에 손을 쓱 집어넣더니 대뜸 이러는 겁니다. 주인장, 이 바랑 안에 있던 물건은 어떻게 했소? 김서방은 무슨 말인지 몰라 눈만 멀뚱거렸어요. 이 안에는 금덩이와 은덩이가 들어있단 말이오. 시침이 떼지 말고 어서 내놓으시오. 김서방은 기가 막혔습니다. 금덩이와 은덩이라니요? 저는 모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를 만나 지금 당장 관가로 갑시다. 결국 김서방은 스님의 손에 이끌려 관가로 가게 되었답니다. 착한 김서방이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과 스님의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관가로 달려갔지요. 스님은 금덩이와 은덩이가 없어졌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님이 스님을 향해 물었어요. 금덩이와 은덩이는 어디서 난 것이오? 이래전에 감나무골에 사는 죄보자가 시주한 것입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감나무골에 죄보자를 데려오너라. 관가로 불려온 죄보자는 스님과 슬쩍 눈짓을 주고받더니 원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원님, 제가 이 스님에게 금덩이와 은덩이를 시주했습니다. 그것은 제 전재산입니다. 그러니 꼭 찾아주십시오. 그렇다면 김서방이 도둑질을 했다는 스님의 말이 옳구려. 여봐라, 당장 김서방을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김서방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서 똘똘하기로 소문난 도리가 소리쳤어요. 원님, 이것은 잘못된 재판입니다. 제가 이 일을 다시 재판하게 해주세요. 이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예, 범인은 바로 저 스님과 채부자입니다. 원님은 도리의 당돌한 행동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근벌을 받게 될 게야. 도리는 스님과 채보자를 각각 다른 방에 가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쳤지요. 아니,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나서는 게야. 방에 가두라니. 채보자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원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입니다. 어서 가두십시오. 도리가 한 번 더 명령하자 머뭇머뭇하던 포졸들이 스님과 채보자를 각각 다른 방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러자 도리는 진흙 한 덩이를 들고 먼저 스님이 있는 방으로 갔어요. 이 진흙으로 시주받은 금덩이와 은덩이의 모양을 빚어보십시오. 그러더니 이번에는 최보자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이 진흙으로 스님에게 시주한 금덩이와 은덩이의 모양대로 빚어보십시오. 진흙덩이를 받아든 최부자는 잔뜩 얼굴을 찌푸렸지요. 스님과 최부자는 주물럭주물럭 금덩이와 은덩이를 빚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리는 포졸들에게 두 사람이 각각 빚은 진흙덩이를 가져오게 했답니다. 스님은 최부자가 빚어놓은 길쭉 네모난 금덩이와 은덩이를 보고 놀랐어요. 최부자도 스님이 빚어놓은 둥글 납작한 금덩이와 은덩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 모양을 본 도리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범인이 누군지 밝혀냈느냐? 원님이 묻자 도리는 네 개의 진흙덩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길 보세요, 원님. 두 사람이 빚은 금덩이와 은덩이의 모습이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스님과 최부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원님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영리한 아이로구나. 도리의 재판에 감탄한 원님은 무안한 듯 헛기침을 하며 명령했습니다. 저 못된 스님과 최부자에게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두도록 하라.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비단 세 필과 쌀 다섯 가마를 상으로 주었답니다. 도리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김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지요. 훗날 도리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명판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만석군 이야기. 만석군이란 건 아주 큰 부자 농사꾼이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쌀을 만 가마나 거둬들이는 농사꾼인 셈이지요. 옛날에 그런 부자 농사꾼 대감님이 있었는데 이 만석군 대감님은 부자이면서도 머슴들하고 똑같이 헌옷을 입고 논밭에 나가 일을 했지요. 일을 할 때 보면 누가 머슴인지 누가 주인 대감인지 알 수 없었대요. 머슴들과 같이 일할 때 대감님을 찾으려면 눈으로는 못 찾고 대감님 하고 부르면 고개를 들고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주인 대감님이었지요. 그런 대감님은 마음씨도 착해서 머슴들이나 이웃집 사람들도 한 식구처럼 지냈답니다. 어느 해였습니다. 그 해는 아주 풍년이 들어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가득 쌓였는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곳간마다 쥐들이 들끓어 많은 곡식을 축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일꾼 한 사람이 대감님께 여쭈었지요. 대감님, 곳간마다 쥐 때문에 큰일입니다. 이것들이 다 먹어 치우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감님은 한참 생각하다가 뭐 할 수 없지. 쥐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일꾼들은 할 수 없이 대감님 말씀대로 쥐를 그냥 두었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쥐는 모여들고 아까운 곡식이 줄어들었습니다. 일꾼들이 또 대감님께 여쭈었지요. 대감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쥐를 쫓아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대감님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럼 쥐들이 잘 알아듣도록 다 일러보려무나.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쥐가 사람 말을 듣고 저절로 멀리 떠나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꾼들은 곡식을 잘 갈무리해야만 하고 그러자니 쥐 때문에 안 되고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생각다 못해 일꾼들은 다시 대감님께 말씀드렸어요. 대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말이냐? 곳간의 곡식을 모두 먼 곳으로 옮겨놓고 곳간에 불을 지르면 어떨까요? 그럼 쥐들이 불에 타 죽을 게 아니냐? 불에 타 죽든지 멀리 달아나든지 하겠지요. 대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래선 안 된다. 그것들도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는걸.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기껏 애써 지은 곡식을 다 갉아먹는 걸요. 아무리 곡식이 귀하지만 목숨만큼이야 하겠느냐. 할 수 없이 일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곳간에는 쥐들이 자기네 세상처럼 설치고 다니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새끼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 밤이었어요. 대감님이 이제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밖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마당에 쥐들이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소리소리 울부짖는 것입니다. 대감님은 방금 누웠던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러자 환한 달빛이 비추는 마당에서 쥐들이 줄을 길게 길게 나란히 서더니 대감님을 보고 자꾸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고는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이었어요. 대감님은 평생 처음 보는 일이어서 무엇 때문에 쥐들이 저러는지 몰랐습니다. 쥐들은 계속 대감님을 보고 앙증맞게 절을 하면서 찍찍찍 우는 겁니다. 대감님은 이상해서 문 밖으로 한번 가봤지요. 그러자 쥐들은 얼른 나오라는 듯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또 절을 하는 겁니다. 대감님이 또 한 발 내딛자 쥐들은 또 뒷걸음을 쳤지요. 그제서야 대감님은 쥐들이 불러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대감님은 이상한 생각이 나서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여봐라, 마당에 구경거리가 있으니 내다보아라. 그렇게 소리쳐 식구들을 깨웠어요. 온 식구가 마당으로 나오자 쥐들은 자꾸자꾸 뒷걸음질 치면서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대감님네 식구들은 쥐가 하는 대로 밖으로 걸어 나갔지요. 그렇게 모두 마당 끝까지 나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온 땅덩어리가 흔들리면서 대감님네 큰 기와집이 폭삭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대감님네 식구들은 놀란 가슴을 주체 못했지만 모두가 무사히 살아남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바로 쥐들이 모든 식구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대감님께 은혜를 갚은 것이지요. 원래 쥐는 귀가 밝아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리에서 만석군 대감님네는 온 식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전처럼 쥐하고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누렁소 검정소 조선시대의
황이라는 어진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황이 정승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곤 했대요. 그래서 황이 정승의 부모님은 아들의 몸에 방울을 달아주었습니다. 늘 몸가짐을 바르게 하도록 가르쳤답니다. 그 후 황이 정승은 몸가짐을 함부로 하는 버릇은 고쳤으나 말을 함부로 하는 버릇은 한 노인을 만난 후에야 고칠 수 있었습니다. 황이 정승이 과거에 급제해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늙은 농부가 소 두 마리를 몰고 밭을 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두 마리 중 어느 소가 이를 더 잘하오. 황이 정승이 큰 소리로 농부에게 물었어요. 농부는 황이 정승 곁으로 걸어와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검정소는 말을 잘 듣는데 누렁소는 꾀를 부려 힘이 듭니다. 아니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귓속말을 하시오? 그러자 농부는 아까보다 더 작은 소리로 다시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자기 흉보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농부의 말을 듣자니 황이 정승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보시오, 소가 어찌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오? 아니, 소처럼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짐승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워 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이랴 하면 앞으로 가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찌 매번 똑같이 하겠습니까? 짐승이라고 굳이 흉을 봐서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지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황이 정승은 얼른 일어나 늙은 농부에게 넙죽 큰절을 올렸어요. 제가 그동안 큰 잘못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줄곧 말을 함부로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후 황이 정승은 깨달은 발을 가슴 깊이 새겨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였으며 훗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생각하기 나름. 옛날 어느 마을에 홀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살았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아들은 부지런히 우상과 집신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이웃 사람들은 효성이 지극한 아들들을 부러워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두 아들에 대한 걱정뿐이었지요. 사나흘 비가 내리더니 해가 반짝 비치는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제는 비가 내린다고 울상이더니 오늘은 또 날이 개었다고 울상을 짓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휴, 이렇게 햇볕이 나는 날에는 큰 아들의 우산 장사가 안 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작은 아들의 집신 장사가 안 될 테니 내가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있겠소. 며칠 뒤 하늘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는 주름이 또 하나 생겼지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처마 밑으로 들어오며 물었지요. 오늘은 또 작은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 작은 아들의 집신이 안 팔릴 거다니요. 어서 비가 그쳐야 할 텐데. 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며 대답하였지요. 비가 와도 걱정, 날이 개도 걱정이니 답답한 노릇이네. 그냥 비가 오면 큰아들의 우산이 잘 팔려서 좋고 해가 나면 작은아들의 집신이 잘 팔려서 좋다고 생각하면 되잖오. 어머니가 듣고 보니 과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모처럼 주름살이 다 펴지도록 활짝 웃었어요. 그 뒤부터는 해가 떠도 즐겁고 비가 와도 신이 났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두 아들과 함께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이 어린 원님. 옛날에 나이 9살에 과거의 장원급제에서 작은 고을의 원님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원님을 모셔야 하는 관가 사람들은 기가 막혔지요. 까마득하게 어린 아이를 원님이라고 불러야 하니 여간 안 입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과 아전들은 어떻게 하면 어린 원님을 자기 손안에 넣고 마음대로 쥐고 흔들까 자나깨나 그 궁리만 했지요. 관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관가 일이 잘 될 리가 있을까요? 툭하면 원님을 얕잡아 보고 일을 소홀히 하기 일쑤였습니다. 관리들은 인사를 할 때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세운 채 건성으로 말만 했습니다. 원님이 어째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관리들은 목을 다쳐서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고 뻔뻔하게 대꾸했지요. 마침내 어린 원님은 관리들의 버릇을 당장 고쳐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석수장이를 불러 돌로 된 갓을 여러 개 만들어 오라고 명령했지요. 며칠 뒤 석수장이가 돌로 된 갓을 만들어 오자 어린 원님은 관리들을 불러 점잖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들은 이 갓을 쓰도록 하시오. 그러면 상전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는 못된 병이 절로 고쳐질 것이오. 관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처음 며칠간은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다 싶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관리들은 또 어린 원님의 말을 듣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원님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도 시큰둥, 마을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러 나가자고 해도 시큰둥했지요. 보다 못한 원님은 이방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이방, 밭에 가서 수숫대 하나만 잘라다 주시오. 그러자 이방과 아전들이 원님을 보고 놀리듯이 물었어요. 원님, 수숫대는 무엇에 쓰시게요? 수숫대로 장난감을 만들기라도 하실 작정입니까? 어허,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구려. 이방과 아전들은 하는 수 없이 수숫대를 구해왔습니다. 이방, 그 수숫대를 소매 속에 넣어보시오. 이방은 원님의 말대로 수숫대를 소매 속에 넣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게 길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방은 한쪽 끝만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님이 이방에게 물었어요. 이방, 그 수수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이오? 1년 자란 것이지요. 그러자 원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호령했습니다. 그래, 기껏 1년 자란 수수대도 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아홉 해나 자란 나를 손 안에 넣으려고 한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이방과 아전들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관리들은 어린 원님의 명령에 고분고분 따랐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백조 자리 이야기. 어느 날 아침 올림포스 산의 제우스는 왕좌에 앉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벌써 며칠째 그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두고 걱정하고 있었지요. 넥타르를 마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신만 흐릿해질 뿐이었습니다.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아프로디테가 이런 제우스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에요? 사랑의 여신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중얼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당신 유혹에 넘어오지 않는 여자라도 있는 모양이군요. 어때요? 내 말이 맞죠? 그러자 제우스는 놀랍다는 듯 두터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혹시 천상의 모든 이들이 그의 생각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는 걱정스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행히 헤라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내 말이 맞는 모양이네. 이번엔 누가 당신을 거부했나요? 사람인가요? 님프인가요? 스파르타의 왕 틴더레오스의 아내 레다야. 그녀가 날 원할 리 없겠지만. 제우스가 불만스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예쁜 여자와 만날 기회조차 없었군요. 그녀는 남편에 충실한 여자이고 더구나 그녀의 남편은 그리 관대한 사람도 아닐 테지요. 암피트리온처럼 말이에요. 게다가 남편은 늘 부인 곁에 붙어 있을 테고요. 여신이 말했습니다. 여신은 생각에 빠진 듯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설마 당신이 늘 쓰던 책략이 부족해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닐 테지요? 여신이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정말 이번엔 어떤 수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 제우스는 이제 거의 우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프로디테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우스와 아프로디테는 비밀스런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새를 좋아하는 사랑의 여신은 먼저 비둘기로 변신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탐탁지 않았어요. 비둘기라니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잖아. 그럼 백조는 어때요? 아주 기품 있고 우아하잖아요. 아프로디테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백조가 되어 스파르타의 도시 한가운데서 뭘 하란 말이지? 당신은 정말 상상력이 부족하군요.
궁전한 가운데에 정원이 있지 않겠어요? 이보다 더 조용한 장소는 없겠지요. 아, 그래, 맞다, 맞아. 신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오후 신은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올림포스 산의 입구까지 제우스를 바래다 주었어요. 행운을 빌어요. 그녀는 윤기 나는 흰 깃털의 멋진 새가 날아오르는 걸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멋진 순간이었어요. 행복에 찬 제우스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레다가 본다면 틀림없이 반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스파르타 왕의 궁전 위를 날던 제우스는 공원의 올리브나무 옆에 앉아있는 왕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왕비가 있는 벤치 근처에 내려앉았어요. 오, 백조다. 정말 아름답구나. 왕비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제우스는 자신있게 몸을 꼿꼿이 세우고 거만하게 몸을 흔들며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는 정말 평범한 야생의 새 같지가 않구나. 너 같은 멋진 동물이 이런 곳에 오다니. 조용한 연못도 아닌 이런 도시에 무엇하러 왔니?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레다, 무슨 질문이 이렇게 많은 거지? 어서 날 팔로 안아주기나 하라고. 난 여기 오래 머물 수도 없어. 헤라가 날 알아볼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제우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제우스는 왕비의 무릎 위로 뛰어오르려 했지만 왕비는 웃으면서 몸을 피했습니다. 어머, 이것 봐. 정말 뻔뻔스럽구나. 넌 정말 이상한 백조야. 왕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일어선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백조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젠 가라. 넓은 야생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마.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우스는 화가 났어요. 너무 성급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이렇게 조급한 모습을 보이다니요. 이 모든 것이 헤라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헤라가 자신의 계획을 알아챌까 봐 조급해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어떻게 일이 잘 안 됐나요? 침울해하는 제우스를 보고 아프로디테가 물었습니다. 그래, 잘 안 됐어. 좀 더 여유 있게 접근했어야 했어. 레다는 날 껴안지도 않았고 몇 번 쳐다보지도 않았지. 제우스가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그녀가 당신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팔에 안고 위로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우스가 고마운 눈빛으로 여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위험에 쫓기고 있다고 믿도록 만들어야 해요. 당신이 무서운 동물에게 쫓기는 척하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독수리 같은 맹수에게.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독수리를 어디서 구하지? 여기 있잖아요. 독수리는 내가 하면 되지요. 아프로디테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가 독수리로 변하겠다고?
아프로디테,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을게. 제우스가 좋아서 벙글거리며 말했습니다. 자, 그 얘긴 나중에 해요. 저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사랑의 여신은 날카로운 눈빛과 날카로운 보리를 가진 옅은 황갈색의 멋진 독수리로 변신했습니다. 갑시다. 스파르타의 하늘을 날 때는 너무 다가와서 날개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이나 해주세요. 아프로디테는 정말 멋져. 아름다운 데다 영리하게까지 하고 게다가 화끈하잖아. 제우스는 스파르타의 궁전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궁전에 거의 다다랐을 때 독수리는 성난 울음소리를 내며 백조에게 돌진했어요. 무슨 일이지? 궁전을 거닐고 있던 레다가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하늘 위를 바라보자 전에 찾아왔던 희고 아름다운 새가 하늘을 맴돌며 맹수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놀란 그녀가 새를 향해 소리쳤어요. 오, 백조야, 빨리 이리 오렴. 독수리가 널 해치지 못하게 막아줄게. 그러자 백조가 두려움에 떨며 진짜 그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오, 얼마나 무서웠니? 이리 와, 내가 위로해 줄게. 온순한 백조는 날개를 접고 몸을 웅크리더니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팔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고 안김없이 쓰다듬어 주었어요.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구나. 그녀는 새하얀 백조의 깃털을 손으로 만지며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어 지친 그녀는 풀밭에 누우며 백조에게 계속 말을 건넸어요. 여기 내 곁에 있으렴. 내 곁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아. 독수리는 떠났어. 이렇게 중얼거리던 레다는 나른한 햇볕 아래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제우스는 잠자는 틈을 타 그녀를 안은 다음 다시 날개를 펼쳐 올림포스 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에 너무나 만족해하며 말입니다. 제우스는 자신이 변신했던 하얀 새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백조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조 자리는 하늘 위에서 빛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양 자리 이야기. 헬레는 아버지의 궁전을 가로질러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릭소스 오빠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콩 아는 부산했어요. 노예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왔다 갔다 하며 올리브 가지와 월계수 가지 단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파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린 소녀는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이노는 마치 축제를 준비하듯 자기 남편의 아이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레는 궁전을 빠져나와 정원을 가로질렀습니다. 정원에서 이노의 두 아들인 레아르코스와 멜리세르트와 마주쳤지요. 둘은 그녀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저것 봐, 공주님께서 오늘 아침엔 화장도 안 하셨네.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프릭소스를 찾느라 너무 바빠서 그랬나 봐. 또 다른 하나가
이죽거렸습니다. 헬레는 무시했어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든 관심을 두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오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오빠에게 너무나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빠는 평소처럼 동생과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공원 구석에 숨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오빠를 급히 흔들어 깨웠지요. 일어나 오빠. 그러나 오빠는 눈을 반쯤 감은 채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귀찮게 굴지 마. 졸려. 그러나 동생이 울고 있는 걸 알아차린 오빠는 벌떡 일어났어요. 왜 울어 헬레? 무슨 일이야? 몇 해 전 아버지인 보이오티아의 왕 아타마스가 어머니 네펠레를 쫓아내면서 단둘이 남은 남매는 그 전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의붓 어머니 이노의 눈엔 더 미워 보였을 것입니다. 이노는 남매를 먼 곳으로 쫓아내든지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의 여자들을 동원하여 남자들 몰래 모든 곡식 씨앗을 불태우라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그 해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었고 나라 전체가 가뭄과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지요. 이노는 걱정하는 척하며 하인을 보내 델피의 신탁에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인은 이노가 시킨 대로 조작된 신의 대답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신탁의 결정이라고 하니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신탁이란 곧 신들의 뜻이라고 보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델피의 신탁을 들으러 갔던 하인이 돌아왔는데 네펠레의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야 저주가 풀리고 가뭄이 멈춘다고 했대. 우리가 바로 그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야. 오빠, 우린 곧 죽을 거라고. 소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확실히 들었어? 소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다니까. 이노는 우리를 제물로 삼아 없애버리려 하고 있어. 우리가 왜 제물이 돼야 하지? 왜?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절망 때문에 소녀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구해주지 못할 거라는 걸 소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노가 얼마나 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아버지 아타마스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녀가 이런 끔찍한 일을 꾸밀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게 틀림없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어요. 벌써 화형대가 마련된 모양입니다. 조금 있으면 병사들이 남매를 잡으러 올 겁니다. 갑자기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 남매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윽고 한 여인이 나무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친엄마인 네펠레였어요. 엄마! 남매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헬레, 토릭소스, 내 새끼들, 걱정하지 말거라. 신들이 이런 파렴치한 명령을 내렸을 리 없다. 자, 신들이 너희에게 뭘 보내주었는지 보아라. 어머니의 뒤에는 황금빛 털로 뒤덮인
양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꼿꼿하게 머리를 세운 황금 양은 멋진 볼에 영리해 보이는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네펠레가 말을 이었어요. 이것이 신의 선물이다. 제우스께서 너희를 구하라고 내리신 거야. 프릭소스는 아름답고 멋진 동물을 보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헬레는 윤기가 흐르는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때 양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해. 내 등에 타. 그래, 양의 말이 맞다. 모든 걸 믿고 양의 말을 따르도록 해라. 양은 신성한 동물이다. 그가 너희를 어디론가 데려다 줄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아이들을 두 팔로 꽉 껴안았어요. 헤어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세 명 모두 슬프고 두려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주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펠레는 손짓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한 마리 말처럼 양은 속력을 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안 가서 양은 마술처럼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얼마 후 남매의 시선에서 아타마스의 궁전도 사라지고 오르코메노스도 넓은 초원들 사이에 있는 하나의 작은 점으로만 보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뿔을 꽉 잡은 프릭소스는 양이 자기들을 멀리 동쪽으로 데려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멀리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못된 인호의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프릭소스는 뒤에 있는 헬레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여동생은 이런 식으로 고향과 엄마 품을 떠나온 걸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어요. 이젠 바다가 그들 아래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허리를 꽉 잡고 있던 동생의 손이 느슨해졌지만 프릭소스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지친 나머지 헬레가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잠이 드는 바람에 그녀의 손에 힘이 빠졌어요. 동생의 몸이 흔들리더니 비명소리 한마디 없이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아채고 프릭소스가 소리쳤어요. 프릭소스는 헛되이 고개를 숙여 동생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미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뒤였습니다. 진정해. 동생은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간 거야. 이제부터 헬레의 이름을 따 이곳은 헬레스폰토스라고 할 거야. 양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릭소스의 슬픔은 너무나 컸지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라는 생각에 뼛속까지 허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생각에서 허전함이 밀려왔지요. 어떠한 것으로도 이 허전함은 채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콜기대에 도착할 때까지 프릭소스와 황금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년이 양의 몸에서 다리를 풀 때쯤 양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왕의 이름은 아이에테스라고 해.
그는 너를 자기 딸인 칼키오페와 결혼시키려 할 거야. 결혼 따윈 하고 싶지 않아.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난 내 동생 헬레를 잊지 못할 거야. 소년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누가 네 동생을 잊어버리라고 했어? 넌 계속 살아남아야지. 신들이 너에게 기회를 주셨고 넌 신들이 바라는 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어. 넌 칼키오페와 결혼하게 될 거야. 그런 다음 왕에게 감사의 표시로 날 바쳐야 해. 그가 내 황금 양털을 가지게 될 거야. 미쳤구나. 너를 희생의 제물로 삼다니. 네가 이렇게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너의 가슴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건 아니구나. 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걱정을 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게 내게 주어진 운명이야. 이 운명을 기쁘게 받아들여야겠지. 넌 내 말대로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이제 가. 이제 아이에테스에게로 가서 내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면 돼. 그 뒤론 양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아이에테스 왕은 프릭소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자기 딸과 혼인시켰습니다. 결혼식 뒤 프릭소스는 양을 제물로 바치고 아이테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바쳐진 숲속 참나무 위에 황금 양털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양의 충성스러운 행동에 보답하기 위해 신들은 양을 위한 별자리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양 자리랍니다. 오늘의 동화 말뚜가 이리 오너라. 최진사댁 머슴인 칠복이는 돈을 모아 농과 밭을 사는 게 소원입니다. 자기 땅에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면서 살려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참기 힘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동만입니다. 최진사댁 외아들인 동만이는 칠복이보다 4살이나 어려요. 칠복이가 최진사댁의 머슴이라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동만이는 떡 두 개를 문 것처럼 양볼이 빵빵하고 작달막한 몸집에 자라처럼 목이 짧고 굵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동만이를 보면 키득키득 웃으며 소곤댔지요. 생김새가 영락없이 자라야 자라. 맞아, 그것도 뚱뚱한 자라. 그런데 동만이는 생김새보다 고약한 심보로 더 유명했습니다. 특히 칠복이에게는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칠복이가 자기 집 머슴이라고 업신 여겼지요. 하루는 칠복이가 참외밭에서 끙끙 똥을 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났는지 동만이가 칠복이 어깨를 꾹 누르는 게 아니겠어요? 칠복이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울상이 된 칠복이를 보면서 동만이가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하하, 궁둥이에 똥 묻은 기분이 어떠냐? 나는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칠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요.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최진사댁 담벼락 아래 큼지막한 호박을 키웠어요. 호박이 여물면 부모님께 맛있는 호박죽을 끓여드릴 생각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호박을 따러 간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만이가 다 여문 호박에 말뚝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련님, 호박에 말뚝은 왜 박는 거예요? 칠복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묻자 동만이가 실실거리며 말했습니다. 내 맘인데 네가 뭔 참견이야? 이건 제가 키운 제 호박이라고요. 억울한 마음에 칠복이가 따지자 동만이가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내 호박이 어디 있어? 머슴 주제에. 그리고 이 땅이 우리 집 땅이란 건 동네 개들도 다 알아. 우리 집 땅에 난 것이니 내 것이고. 또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왜 나서? 칠복이는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머슴이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했답니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들녘은 누런 황금빛으로 물들었지요. 북년일세, 북년이야. 곡식이 여물어가자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탈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양반들은 느긋하게 앉아 탈춤을 구경했지요. 그 가운데는 동만이도 있었답니다. 탈춤을 보면서 칠복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탈춤판에 끼면 동만이를 골려줄 수 있겠는걸? 칠복이는 벌떡 일어나서 탈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양반탈, 각시탈, 광대탈, 영감탈 등 여러 종류의 탈이 있었어요. 칠복이는 그 가운데 말뚝이 탈을 뒤집어 썼습니다. 말뚝이 탈은 양반 탈을 쫓아다니며 양반을 놀려먹는 탈이었지요. 말뚝이 탈을 쓴 칠복이는 탈춤판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양반 탈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양반 탈이 양반은 똥도 안 싸지요? 양반도 사람인데 사람이 똥 안 싸고 어떻게 사냐? 양반 탈이 꾸짖는 신용을 하자 칠복이는 움찔하는 척을 했어요. 하지만 곧 이렇게 말했지요. 그럼 날이 양반은 어떻게 똥을 싸나요?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놈이라 참으로 무식하구나. 양반 탈은 이렇게 대꾸하고는 똥을 싸듯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뿌지직 산다. 칠복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쭈그리고 앉았더니 똥이 마렵네. 앉은 김에 똥이나 누고 갈까? 양반 탈은 끙끙 힘을 주며 똥 누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가 재빠르게 양반 탈의 어깨를 꾹 눌렀습니다. 양반 탈은 진짜 똥을 깔고 안기라도 한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었지요. 개 섞어라 이 녀석, 이 고야 녀석아. 양반 탈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칠복이를 쫓아갔습니다. 궁둥이에 똥 묻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기분을 뚱뚱이 자라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뚱뚱이 자라가 몹시 궁금하답니다. 칠복이는 덩실덩실 춤추며 양반 탈을 놀려댔습니다. 뚱뚱이 자라? 그거 나 아니야? 탈춤을 구경하던 동만이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졌어요. 동만이는 말뚝이 탈을 쓴 녀석이 자기를 놀리는 걸 알아챘지요. 탈춤이 끝나자마자 동만이는 탈춤꾼들을 찾아갔습니다. 말뚝이 탈 쓴 놈 이리 나오렸다. 동만이가 씩씩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말뚝이 탈을 쓴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말뚝이가 어디 갔지? 말뚝이 본 사람 없나? 그때 각시타를 썼던 사람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기 말뚝이 탈만 있는데요. 말뚝이 탈을 썼던 칠보기가 어느새 탈만 남겨두고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꽤 많은 머슴.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우리네 외에게도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황영감집 며느리는 이른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저 날마다 배부르고 등 따숩게 잘 지내건만 어쩐 일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제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제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며느리는 자나깨나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와서 영영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남편이 첩을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가 은근히 매파를 통해 젊고 건강한 처녀들을 알아보고 다니는 걸 아는 까닭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아야 해. 그래야 내 면목이 서지. 며느리는 조바심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 태기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 달라졌지요. 며느리가 집안일이라도 할라 치면 어느새 달려와 말렸습니다. 아가, 몸도 무거운데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어서 방에 들어가 쉬어라. 시어머니는 뱃속에 든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염려되어 며느리를 그저 왕비마마 모시듯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며느리는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가,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제야 조상님 얼굴을 뵐 면목이 서는구나. 시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귀한 아이가 다칠까 겁이 나서 개똥이라는 천한 아명을 지어주었지요. 집안 사람들 모두 개똥이를 신주단지 모시듯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니 개똥이의 버릇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뭐든지 그저 앙 하고 울기만 하면 뚝딱 나오니까 툭하면 울기부터 하는 버릇이 있었지요. 엿 하나만 줘. 안 돼. 아까도 먹었으니까 이따가 먹자. 싫어. 앙. 개똥이는 제 뜻을 들어주지 않으면 무턱대고 울기부터 하였습니다. 울음보가 어찌나 큰지 동네방네 다 들릴 지경이었지요. 그렇게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식구들이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런 개똥이가 무서워하는 게 딱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주주였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가 개똥이가 하도 울자 밖에 주주가 왔다고 하였어요. 주주가 뭐야?
개똥이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이고, 주주를 몰라. 얼굴은 도깨비 같고 귀는 장승처럼 크고 몸집은 집채만한 무서운 짐승이지. 에이구, 무서워. 개똥이는 그날부터 주주라는 말만 나오면 언제나 울었냐는 듯이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깊은 산속에 살던 호랑이 한 마리가 먹을 걸 찾아 마을로 내려왔지요. 호랑이는 대문 앞을 기웃기웃 거리다가 냉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옳지, 저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군. 호랑이는 군침을 삼키며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웬 아이 하나가 집안이 떠나갈 듯 우는 게 아니겠어요? 찰떡 하나만 줘. 다 먹었으니까 나중에 해주마. 알았지? 싫어. 아이는 도무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쉿! 그렇게 울면 호랑이가 와서 물어간다. 어서 뚝 그쳐. 아이를 달래던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흠칫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아이는 호랑이가 온다는데도 더 큰 소리로 앙앙 울어만 댔습니다. 그러자 달래던 사람도 주위를 휘둘러보며 귓속말을 하였지요. 쉿! 그럼 주주가 와서 잡아간다. 그 말을 듣자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니, 주주가 도대체 뭐길래 울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지? 이건 필시 나보다 더 힘이 센 놈이 틀림없다. 어서 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나 한 마리 잡아먹고 가야겠다. 호랑이는 주주라는 말에 놀라 후다닥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외양간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 황서방은 캄캄한 밤중이라 송아지가 도망가는 줄 알고 얼른 그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또 호랑이대로 기절 초풍할 듯이 놀랐습니다. 아이쿠, 이놈이 바로 그 무서운 주주인가 보구나. 호랑이는 등에 황서방을 태운 채 달리고 달렸습니다. 아니, 이놈의 송아지가 정신이 나갔나? 황서방은 또 황서방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 등짝에 바짝 매달렸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등짝에 붙은 주주를 떨어뜨릴 요량으로 더욱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환하게 밝아왔어요. 그제서야 자기가 탄 게 송아지가 아니라 호랑이인 걸 안 황서방은 화들짝 놀라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이쿠, 이제야 주주가 떨어져 나갔구만. 그런데 주주란 놈이 어떻게 생겼지? 궁금증이 난 호랑이는 얼른 나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주주가 아니라 사람이잖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때까지 저 녀석 때문에 골탕을 먹었군. 에이, 가만두지 않겠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네 발로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아무리 해도 자꾸만 쭈르르 미끄러지는 게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하는 수 없이 다른 호랑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보게, 어서들 와서 맛있는 먹이를 같이 먹세나. 호랑이의 말에 여기저기서 다른 호랑이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여보게들, 어떻게 해야 저 녀석을 끌어내리지? 호랑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였어요. 그러다가 제일 꾀가 많은 막내 호랑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야 쉽지요. 힘이 제일 센 호랑이가 맨 밑에 엎드리고 또 그 위에 다른 호랑이가 엎드리고 또 그 위에 다른 호랑이가 이렇게 하여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되잖아요. 옳지, 우리 호랑이 가문에 천재가 났구나. 호랑이들은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힘이 센 호랑이가 맨 밑에 넙죽 엎드렸어요. 호랑이들은 그 위에 한 마리씩 넙죽넙죽 또 엎드렸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왕 죽을 바에야 내가 좋아하는 피리나 한 곡 부르고 죽자. 황서방은 불이 났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황서방의 피리 소리는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맨 아래서 엎드려 있던 호랑이가 그만 흥에 겨워 벌떡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방금 전에 무당을 잡아먹어서 그런지 덩실덩실 무당춤을 추며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위에 있던 호랑이들이 기우뚱하며 와르르 무너지더니 그 아래 있던 바위에 온통 머리통이 깨져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횡재란 말인가? 황서방은 호랑이 가죽을 모두 벗겨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물론 황서방은 그 후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황서방네 집 머슴 하나가 뒷간에 갔다가 들어와 잠을 자려는데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잠을 깼더니 영 잠이 안 오는구먼. 머슴은 도로 일어나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워 불었어요. 다른 두 머슴들은 고단한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곤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느 어둠 속에서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있던 머슴은 그만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사이로 수백 년이나 묵었을 듯한 호랑이 한 마리가 방 안을 엿보는 것이었어요. 지난번에 죽은 호랑이들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대장 호랑이가 온 모양이구나. 그런데 저놈이 주인한테 안 가고 왜 이 방을 기웃거린담? 머슴은 강이 콩알만해져서 얼른 담뱃불을 끄고 누워서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방 안을 엿보던 호랑이가 뜬금없이 자기 꼬리를 잘근잘근 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꼬리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와서 가만가만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머슴은 실론을 뜨고 호랑이 꼬리에서 나온 여자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저고리 속에서 하얀 깃발을 꺼내어 가운데 자는 사람의 이보자리 밑에 놓아두고 세며시 방을 나갔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군. 머슴은 겁이 나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라 여겨서 얼른 하얀 깃발을 꺼내어 감춰버렸습니다. 그때 곧이어 호랑이가 방으로 들어와서 하얀 깃발을 이리저리 찾다가 깃발이 보이지 않자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여자를 불러내어 한바탕 호통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푸른 길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와 또 가운데 자는 사람의 이보자리 밑에다 놓고 나갔습니다. 머슴은 또 기이하게 여겨 푸른 길을 다른 곳에 감춰두었지요. 호랑이는 또 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화를 풀풀 내며 나갔고 다시 또 여자가 붉은 길을 들고 들어와 가운데 자는 사람의 이보자리 밑에 놓고 갔습니다. 옳거니 저 호랑이가 가운데 자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로구나. 그때서야 눈치를 챈 머슴은 재빨리 또 붉은 길을 감춰버렸습니다. 역시 또 호랑이가 들어와 가운데 자는 사람의 이보자리 밑에서 붉은 길을 찾다가 없자 문짝을 뜯으며 울고불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첫 닭이 꼬끼오 울자 호랑이는 우레 같은 소리를 질러대며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제가 아니었더라면. 머슴은 호들갑을 떨며 황서방에게 공치사를 늘어놓았지요. 호랑이가 문간방 머슴들을 다 먹어치운 다음 안채로 돌아가 황서방과 아내와 자식들을 해코지하려는 걸 구해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황서방은 그 꽤 많은 머슴에게 큰 상을 내리고 자기 재산을 다 관리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을에는 가운데 자는 사람은 호랑이가 물어간다는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가운데 자지 않으려 애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만복사 저포기.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해 홀로 만복사라는 절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지요. 그가 머무는 곳은 절의 한쪽 구석에 있는 한 칸짜리 방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양생의 방 앞에 있는 배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지요. 양생은 밤마다 배나무 밑을 거닐며 시를 지어 읊조렸습니다. 그가 외우는 시는 주로 자신의 외로움을 한탄하며 짝이 나타나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루는 양생이 평소처럼 뜰을 거닐며 시를 읊고 있는데 문득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가 평생의 짝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장차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양생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그런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튿날은 3월 24일이었어요. 해마다 이날이 되면 남원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만복사에 찾아와 향보를 피우고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양생도 전날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를 생각하며 부처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스님들이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오자 양생은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소매 안에서 저포를 꺼내며 부처님에게 말했지요. 여기서 저포란 백제 때부터 이어져 온 놀이의 하나로 주사위 같은 것을 나무로 만들어 던져서 그 끝으로 승부를 겨루는 것으로 윷놀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부처님, 오늘은 제가 부처님을 모시고 저포놀이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놀이에서 제가 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기면 제게 아름다운 여인을 배필로 내려주십시오. 말을 마친 양생은 조심스럽게 저포를 던졌습니다. 양생의 승리였어요. 양생은 기뻐하며 부처님에게 당부했지요. 부처님, 저와 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불상이 올려져 있는 탁자 밑에 숨어서 기다려 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6 정도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머릿결에 곱게 단장한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여인은 흰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따라 등불을 켜고 향로에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부처님에게 세 번 절을 하고 꿇어앉아 탄식하며 말했어요. 여인의 운명이 어찌 이리도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는 품속에서 축원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 친척과 종들이 모두 피난을 떠났는데 자신은 몸이 약해 집에 숨어 있다가 부모님이 자신을 외진 곳으로 보내어 숨어 살게 한 지 3년이나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 인연을 맺을 짝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끝을 맺었지요. 축원문을 다 읽은 여인은 소리내어 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양생은 여인의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서 탁자 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대는 누구신데 무슨 일로 이곳에 홀로 와 있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놀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그리도 궁금하신가요? 당신은 다만 아름다운 배필을 구하시면 그만 아닌가요? 굳이 저에 대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만복사의 스님들은 한쪽 구석진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당 앞 대문 옆에 작은 방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양생은 여인에게 그 방으로 들어가자고 눈짓을 보냈어요. 여인은 거절하지 않고 양생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자 창밖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아씨, 저예요. 말없이 집을 나간 여인을 찾으러 온 시녀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시녀에게 말했어요. 오늘 부처님께서 나에게 임을 보내주셔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부모님 몰래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지만
나중에라도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너는 어서 술상을 차려오너라. 얼마 후 시녀가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양생과 여인은 달빛을 보며 서로 술잔을 주고받았지요. 그런데 술상에는 아무 무늬가 없는 그릇들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담긴 음식은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으며 술잔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났습니다. 양생은 자기가 마치 인간 세상이 아닌 곳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맑고 고운 음성과 단정한 몸가짐에 마음을 빼앗겨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지요. 양생은 그저 귀한 집의 아가씨가 잠시 집을 나선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양생에게 술을 권하고 시녀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시녀가 낭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중에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옛날 노래밖에 부를 줄 모릅니다. 제가 새롭게 노래를 지어서 이 아이에게 부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생이 허락하자 여인은 그 자리에서 노래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잠시 후 시녀가 노래를 마치자 여인이 말했어요. 낭군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평생 낭군님을 받들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낭군님께서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양생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대의 사랑을 저버릴 수 있겠소. 그때 마침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절의 종소리가 울리더니 서서히 동이 터 왔습니다. 여인은 시녀에게 말했어요. 너는 술상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시녀가 모습을 감추자 여인은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부부의 인연을 맺으셨으니 함께 저희 집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양생은 여인의 뜻을 기꺼이 허락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여인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보자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여인을 보지 못하고 양생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양총각,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디를 다녀오는 것이오? 아, 어젯밤에 만복사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지금 친구 집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양생은 그렇게 대답한 후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양생은 여인을 따라 깊은 숲을 헤치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나무가 무성한 산길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양생은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낭자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가는 길이 이렇게도 험한 것이오? 여인 혼자 사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았는데 서로 글이라도 주고받으며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을 마친 여인이 먼저 옛글을 외웠습니다. 양생도 그의 화답하는 글을 들려주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정답게 글을 주고받으며 숲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쑥이 우거진 곳에 다다랐어요. 그곳에는 아담한 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양생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인의 방에는
고운 천이 드리워져 있고 그 아래에는 이보자리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시지요. 곧 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방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여인이 밥상을 차려왔어요. 그런데 양생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날 저녁 만복사에서 여인의 시녀가 차려왔던 음식들처럼 신비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양생은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양생은 그렇게 여인의 방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양생과 여인을 위해 시중을 드는 시녀는 아름다우면서도 행동거지가 단정했어요. 또 아무런 무늬가 없는 그릇과 가구들은 집안 분위기를 더욱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집안의 풍경이 인간 세상의 것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 자신을 대접하는 여인의 태도를 볼 때마다 양생의 궁금증이 눈녹듯 사라졌지요. 사흘이 지나자 여인은 양생 앞에 술상을 내놓고 다소곳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낭군님, 이곳에서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3년과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이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예전처럼 살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그대와 충분한 사랑을 나누지도 못했는데 이리도 빨리 헤어져야 한단 말이오. 이 자리에서 나누지 못한 사랑은 저 세상에서 더 깊은 인연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별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인은 술을 따라주며 양생을 위로했어요. 이곳을 떠나기 전에 저의 친척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좋소, 그렇게 하겠소. 양생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여인은 시녀에게 친척들을 불러오라고 시켰어요. 얼마 후 방 안에 네 명의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각각 정씨, 오씨, 김씨, 유씨 성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은 모습이 한눈에 보기에도 모두 귀한 집 따님들 같았지요. 양생의 여인은 그들을 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선비님과 시를 지어 주고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를 지어 읊어보겠습니다. 정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정씨는 우아한 분위기를 가진 여인으로 곱게 쪽을 찐 머리채가 귀 밑을 살짝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낭낭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를 지어 읊었지요. 다음에는 애교가 넘치는 오씨가 나섰습니다. 오씨도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시에 담아 읊었습니다. 그러자 김씨가 두 사람을 나무랐어요. 오늘 이 모임에서는 이곳의 좋은 경치를 노래해야 하거늘 어째서 가슴 속에 맺힌 슬픈 사랑 이야기만 털어놓으십니까? 그러면서 김씨는 고운 목소리로 봄밤의 아름다움을 시로 지어 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씨가 나서서 시를 읊고 양생의 여인도 그에 보답하는 시를 지어 읊었지요. 양생은 여인들의 글재주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시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저도 한 수 지어보겠습니다.
양생 또한 시를 지어 여인들에게 읊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를 주고받는 동안 어느새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여인은 헤어지기 전에 양생에게 은으로 만든 잔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보련사에서 음식을 차리실 것입니다. 진정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보련사로 가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부모님께 이 은잔을 보이며 인사를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손에 은잔을 쥐고 보련사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보련사를 향해 가는 높은 집안의 행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집의 하인이 은잔을 들고 서 있는 양생을 보고 주인에게 말했어요. 나리, 아가씨 장례 때 무덤 속에 같이 묻었던 은잔을 어떤 사람이 훔쳤나 봅니다. 은잔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은 말을 멈추고 양생에게 다가와 은잔을 얻게 된 사연을 물었습니다. 양생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지요. 양생의 말을 들은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소. 그런데 외적이 저들어와 딸의 목숨을 빼앗아갔소. 사정이 있어서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례를 미루어 왔다오. 그 후로 우리는 딸 아이에게 죄를 지은 마음으로 지내왔소. 마침 오늘이 딸 아이의 제삿날이라 넋이라도 달래주려고 보련사로 가던 길이오. 그러니 그대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기에서 딸 아이를 기다렸다가 함께 보련사로 와주시오. 말을 마친 여인의 부모 일행은 먼저 보련사로 향했습니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여인을 기다렸지요. 잠시 후에 여인이 시녀를 거느리고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며 보련사로 향했습니다. 절에 도착한 여인은 먼저 부모에게 절을 하고 하얀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양생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요. 여인은 차려놓은 음식상 앞에 앉아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드시지요. 양생은 여인의 부모에게 여인의 말을 전했어요. 여인의 부모는 믿기지 않은 듯 딸이 앉아있는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수저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여인의 부모는 양생에게 자신의 딸과 좋은 인연을 맺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양생과 여인은 그날 밤 함께 밤을 새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 양생과 여인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하면 말소리가 갑자기 끊기곤 했습니다. 이제 난군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들판의 수풀 속에 묻혀 있다가 잠시 밖으로 나온 사이 뜻밖의 난군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난군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평생 난군님을 받들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저승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이 양생에게 이별을 고하며 슬피 울자 스님들이 여인의 영혼을 떠나보내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혼은
은은하게 노래를 부르며 멀리 떠나갔지요. 양생과 여인의 부모는 슬픔에 복받쳐 함께 울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의 부모는 눈물을 닦으며 양생에게 말했어요. 이 은자는 그대가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딸나이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땅과 종을 그대에게 주겠소. 부디 내 딸을 잊지 말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시오. 다음 날 양생은 고기와 술을 들고 여인과 함께 머물렀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은 온데간데없고 풀숲 사이에 작은 무덤 하나만 덩그렇게 있었지요. 양생은 무덤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 다음 여인의 넋을 위로하는 글을 지어 바쳤습니다. 오, 그리운님이시여. 그대는 성품이 온순하고 얼굴이 아름다우며 글솜씨 또한 빼어났었소. 그런 그대가 외적을 만나 목숨을 잃었으니 그 원통함을 어찌하리요. 내 우연히 그대를 만나 그대와 함께 평생을 살기로 약속했는데 뜻밖의 이별을 하게 되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소. 지금도 내 귀에는 그대의 목소리가 들린다오. 비록 그대의 몸은 사라지고 없으나 그대의 영혼은 영원히 내 마음에 남아있을 것이오. 그대도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오. 그 후로 양생은 여인을 그리워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여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낭군님의 은혜 덕분에 저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낭군님과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낭군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여인이 나타났다 사라진 후에도 양생은 여인을 잊지 못하고 다시는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면서 살았어요. 그 뒤로 양생이 언제 어디에서 생을 마감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닭을 지나치게 사랑한 주인. 한 아주머니에게 아주 말을 잘 듣는 닭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먼 도시에 있으니 오히려 네가 내 친자식 같구나. 아주머니는 늘 닭에게 말을 걸어주고 아침 일찍 먹이를 주면서 자식같이 키웠습니다. 아주머니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아주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그래, 나는 알을 낳을 수 있으니까 아주머니의 사랑에 보답을 하자. 마음이 착한 아주머니를 위해서 닭은 매일 신선한 알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아주머니는 기뻐하면서 닭을 끌어안아 맛있는 먹이도 가져다 주었지요. 닭은 아주머니가 준 먹이를 먹고 나서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숲풀 사이에서 작은 풍뎅이나 곤충들을 잡아먹고 가끔 지렁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했지요.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닌 덕분에 닭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런 닭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돌아다니면 기운이 빠져서 알을 낳지 못할 거야. 그냥 닭장에 가둬놓고 먹이를 많이 먹여야겠어. 닭장에 갇힌 닭은 갑갑했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쉴 새 없이 먹이를 주는 바람에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닭은 눈에 띄게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점점 알을 낳기가 힘들어졌지요. 하루에 한 번씩 낳던 알도 이제는 하나도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못한 탓이었지요. 아주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답니다. 모든 것에는 적당함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화 공자와 한 소년. 공자의 나이가 70을 넘긴 때였습니다. 공자는 그 무렵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요. 하루는 공자가 한가로이 산책을 하다가 혼자 놀고 있는 어린 소년과 마주쳤습니다. 소년은 공자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공자님, 안녕하세요. 산책을 즐기고 계시나 봐요. 허허, 그래. 아주 똑똑하게 생긴 아이로구나. 아닌 게 아니라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게 소년은 무척 영리해 보였습니다. 이제 나도 공부를 할 만큼 해서 더 이상은 배울 게 없는 것 같구나. 그래서 산책을 나왔단다. 공자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년은 공자의 말을 듣고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거리며 물었습니다. 공자님, 이제 공부를 다 마치셔서 더 배울 것이 없으시다니 정말 존경합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실 터이니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허허, 녀석 말도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하려무나. 공자는 소년을 지그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럼 그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은 모두 몇 개나 될까요? 소년의 질문에 공자는 순간 당황해서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어 말했지요. 얘야, 우리는 지금 땅 위에서 살고 있잖니. 그러니 하늘의 것은 묻지 말고 땅 위에 있는 것을 물어보렴. 그러자 소년이 다시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땅 위에 있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이 땅 위에 널려 있는 돌멩이는 몇 개나 될까요? 이번 질문에도 공자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땅 위에 돌멩이가 몇 개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었어요. 공자는 몹시 당황하여 잠시 후 겨우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얘야,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를 했단다. 그러니 사람에 관한 것을 물어보렴. 소년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람에 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책을 읽어야 하지요? 그렇지. 그럼 사람의 눈 위에 있는 눈썹은 모두 몇 개나 될까요? 이번에도 역시 공자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공자는 어린 소년의 세 가지 질문에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말했어요. 공자님은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렇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면서 공부를 다 마쳤다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건가요? 말씀을 조심하시고
공부를 더 하셔야겠어요. 소녀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깜짝 놀란 공자는 혼자 우두커니 서서 한숨을 내쉬었지요. 소년의 말이 옳다. 말조심을 해야 하는 것을 내가 잠시 나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야. 공자는 그 후 깊이 뉘우치고 죽는 날까지 학문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김서방과 지혜로운 딸 이야기는 아버지를 대신해 원님을 찾아가 원님이 된 문제를 딸이 대신 맞춰서 아버지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옛날 이야기에는 어린 아들이나 딸이 어른들을 대신해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힘없는 백성이나 늙은 노인이 욕심 많은 부자나 양반 등을 통쾌하게 골려주거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이야기들도 많지요. 예나 지금이나 지혜로움은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